애만 쓰지 싶던 제천의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잘만하면 획 속의 진주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서울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업계 중견 기업이 1,500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장원석 기자입니다. 2019 제천시 투자 유치 설명회는 2,000억 원 규모의 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. 이 중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가 1,500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우리 지역의 집중 유치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이 추가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번 분양 계약으로 7만 제곱미터 넓이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제천 3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. 이외에도 500억 원이 넘는 투자 협약 등 분양 러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현재 제천 지역의 자동차 관련 업체는 18곳입니다.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 업체부터 100억 원을 갓 넘긴 신생업체까지 탄탄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. 제천시는 8년 동안 이 자동차 수송계 부품 산업을 육성해 왔고 앞으로 중부 내륙권의 이 자동차 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. 지난 18일에는 충주 제천 원주를 잇는 자동차 광역 클러스터 기업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자동차 부품 사업이 중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.